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9장 보고 있잖아요. 이 고린도후서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의 배가의 원칙, 특히 재물에 대해서 이 배가의 원칙에 대해서 이거 계시로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는 주는 삶, 6절에는 농사, 7절에는 주는 삶, 8절에는 농사, 헌금, 농사, 헌금, 또 농사, 헌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게 계시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는 삶, 헌금을 설명하는데 놀랍도록 그 안에 농사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무슨 안 믿어지면 돼 내가 교회 나오겠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이나 내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게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뭐냐? 나의 믿음을 결부시킨다. 행동까지 간다. 이게 굉장한 책임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은 뭐냐면은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이것이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결과는 하나님이 시험하라 그랬어요. 내 자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를 너희들이 시험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시험해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일 이 가난한 자를 섬기는데 이런 큰 하나님이 이 자유를 준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남의 얘기가 나서 그렇지 저도 어제 간증했지만 큰 이 자유를 받았잖아요. 예, 정말 3년 동안 저는 죽음의 각오를 계속 하고 살았는데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다. 이게 그 순간 제가 아, 하나님이 크신 나에게 이자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의 말은 그냥 은혜롭게 듣지만 우리 가정 안에 남편이 혹은 자식이 혹은 부인이 정철한 목사님 같은 경우가 생긴다. 전체가 다 암이다. 아 이러면요 정말 어렵다 마음이. 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 이자율, 병 고치는 이자율을 받았다 이러면 이건 난리 나는 일이에요. 이건 진짜 난리 나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암은요 의사가 못 고칩니다. 네. 암은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네. 고칠 수 있었으면 다 고치게요. 네. 어느 적정한 선에서 네. 의사가 치료를 최선을 다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고치는 걸 내가 옆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더라고요. 네, 제가 말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네, 혈액암 전체가 다 퍼져가지고 얘기 안 했나요? 했나요? 안 했나요? 예, 네, 초등학생 아이인데 혈액암을 몇 년간 투병을 했어요. 온몸 전체 혈액암으로 덮였죠. 그리고 아버지의 골수를 이식했는데 트러블이 생겨버렸어요. 그래 애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한번 본 적이 있어서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 엄마가 마지막 정말 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매달리게 할 수 있도록 이 아이 믿음을 계속 성장시킨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는 너무 심하게 트러블이 생겨서 정말 어려운 단계에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보자 네가 믿느냐 이래가 이 아이를 데리고 NCMN에 왔습니다. 그리고 홍 목사님 앞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정말 이 아이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어렵겠구나 이게 보일 정도로 이 아이 전체는 다 머리는 빠져 있었고 털어버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딸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느냐? 믿는데요. 딸아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죽은 자 아예 냄새나서 썩은 자 그 자를 생명을 불어넣어서 새롭게 한 걸 믿느냐 하니까 믿는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 홍 목사님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때 너 온몸 속 전체에 퍼져 있는 이 백혈병, 이 암세포가 싹 사라지는 거 따라 믿느냐 믿는데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붙들고 우리 두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죠.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그 500명이 다 아는 얘기예요. 암세포가 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너무 건강해져가지고 유스 히어로 캠프에 이 아이가 일원으로 참석해서
편지 한 통을 썼어요. 홍성근 목사님, 김비진 간사님, 그 기도받고 암이 완치 판정을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용돈 모았어요. 이러면서 홍 목사님한테 30만 원, 내한테 30만 원인가? 이렇게 해서 감사한금을 넣었더라고요. 너무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서 교회에다가 그대로 제가 헌금을 다시 했습니다. 제가 하는 건 이겁니다. 같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놀랍도록 이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영 그대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그냥 죽는 사람도 본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번 이 4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좋겠다. 정말 믿느냐? 믿음대로 될 것이다. 믿고 의심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기도했다면 받은 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전에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낼 때 이런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돌파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오늘 이제 9절까지 봤습니다. 이제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농사법의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지금 가난한 자를 제가 강의하기 위해서도 성경적 기반을 많이 지금 봤잖아요. 한 개 한 개 챕터를 강의하는데 최소한 90분씩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하늘 은행인가, 모든 것이 성경적 기반이 다 있다는 거 여러분 이제 믿으시지요? 제가 지금 강의할 시간이 없어서 처음에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빈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다 하나님이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들을 섬기는 것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심겨지는 농사법이라고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라고 말합니다. 프로젝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예를 들면 교회 건축, 예를 들면 선교지의 뭐 이런 거, 이것을 여러분 성경기 기반 전체를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여러분이 풍성해지시면, 여러분이 빚이 갚아지시고 여러분이 돈이 넘칠 때는 이 세 곳에 여러분이 주시기를 바래요. 그냥 내 위신이 나고 내 체면이 사라지는 이런 곳에 돈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기가 하늘 은행이다, 이것은 하나님 성경에서 자자손손으로 그 복이 흘러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축하십시다. 저는요, 우리 유진이한테 제가 큰 소리 칩니다. 유진아, 내가 심어놓은 것이 전 세계에 깔렸다. 그러니 너는 그 이자율만 받아도 어마어마하다. 내가 이렇게, 엄마가 너한테 재물을 10원도 물러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엄마가 심은 것을 네가 다 거둘 것이다. 이것이 누가 얘기했냐면 우리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그 얘기할 때, 아, 엄마 집이나 한 채 사주세요, 그냥 이런 마음이 꿀떡 같았는데 10원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딸들 세 명 다 잘 삽니다. 예, 우리 한 언니는요 집만 50억짜리 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딸들 왜 잘났어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심었던 걸 우리가 다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돈이 넘칠 때는 내 위신이 생기고 내 명성이 난다 그러면은 그때는 겸손하게 엎드리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이런 곳에 우리가 재물을 투자하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10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요. 심는 자에게는, 이게 심는 자가 있다는 거죠. 심는 자, 심는 자에게는 놀랍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씨, 뿌라서 먹을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에서 심는 자다 이러면 저와 여러분을 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먹을 거는 말 그대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거두게 하시는데 감자를 백가마니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면 감자 백가마니를 거뒀는데 이거 몽땅 다 백가마니를 지출했어요.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음에 농사 지을 때 플러스 한 가마니를 빚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백가마니 농사 지으면 또 백가마니 먹어버리고 그럼 플러스 두 가마니 플러스 이자까지 알파, 빚이 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도 똑같이 말합니다. 이 농사법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거두게 하는 게 있을 때는 그걸 네가 300만 원을 벌어가지고 네가 300만 원을 다 먹어버리면 너는 빚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 심는 자에게 300만 원을 내가 준다면 이 300만 원을 준다면 너는 이 300만 원 가지고 다 300만 원으로 이렇게 지출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눠서 먹을 것 불어서 심을 것으로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하나님께서 심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거라고 말씀하는지 성경 안에서부터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심을 거다 이러면 첫째, 못 먹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심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지금 시즌에 300만 원 번다고 다음 시즌이 300이 아닙니다. 기대하십시오. 다음 시즌에 3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300, 어떤 사람 3천, 어떤 사람 3억 이렇게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버는 거에서 무조건 못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뭐냐면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한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에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10분의 1을 말했습니다. 10분의 1은 처음부터 여호와의 것이고 이것은 구별된 성물이다. 만일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면 감자를 100가마니를 우리가 수확했다면 그 중에 10가마니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처음부터 내 것이다. 이거는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준 것이 아니다. 성물이다. 이렇게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두는 거에서 놀랍게도 10분의 1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10분의 1은 네가 먹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이 10분의 1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10분의 1 이러면 우리는 10%가 11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것도 아니에요. 네. 저는 여러분에게 11조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 지금 저 강사가 11조를 강의하구나 여기에 묶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재정 원칙 안에 정말로 11조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 10분의 1을 하나님이 왜 구분했을까 말씀 안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민수기 18장 말씀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 24절에게 2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11조를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어요? 이것은 레위인에게 줬어요. 레위인. 레위인에게 줘서 이것을 가지고 사용용도를 뭐라고 했냐면은 회막에서 하는 일을 해라. 그러니까 이 제단 경비, 모든 제방 경비,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경비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것은 처음부터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24절에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그제로 드리는 그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에 열두 지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열두 지파가 있는데 이 지파가 있는데 여기에 너희들은 10분의 9만 먹어라. 그리고 10분의 9만 먹고 10분의 1은 레위 지파한테 줘라. 이렇게 했어요. 그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다. 그러니까 이 땅을 분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레위인의 기업이 되냐면 하나님이 레위인의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처음부터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고 이거는 구별된 성물이다.
이것을 내가 나의 종 레위인에게 줘서 제반 모든 경비를 다 쓰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10분의 1을 구분하는지 알겠죠? 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레위인은요, 죄송해요. 이런 말 해가지고. 나 또 이러면 또 공격받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레위인은 성경에 읽어보면은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 버는 일에 종사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레위인이 돈 버는 일에 종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그 바울이 텐트 지은 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내가 부르고 내가 먹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뭐 레위인으로 부름 받았다면 죽기를 각오해버리세요. 막 먹을 게 없다면 물을 들어 마셔버리든지 이렇게 해서 그 돈 벌러 밭으로 나가는 것은 레위인의 작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오로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며 나의 것을 레위인한테 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개척교회가 어렵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개척교회가 왜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섬기는 교인들이 다섯 명이든 열 명이든 그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먹을 수 있는 건 그 공동체 안에 다 줘요. 네, 다섯 명 안에 다 줍니다. 열 명 안에 다 줘요. 그런데 그 열 명 안에서 우리 애는 미국 유학을 시켜도 내가 할 도리는 11주만 했기 때문에 어머 담임 목사님 사례비 없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열 명 안에 담임 목사님 가정을 포함시켜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재물을 다 주신다니까요. 다섯 명이면 다섯 명 안에 다 주시고 10명이면 10명 안에 다 주신다니까요. 사실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섬기는 교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담임 목사님 포함해가 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구분했냐면은 그의 교회를 위해서, 그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11조가 10%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봐보고 싶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 말씀입니다. 11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 11조 신명기 14장 22절 같이 읽을게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자, 첫 번째, 11조는 매년 드린다. 왜? 그때 당시에 농사를 한번 지었거든요. 그리고 토지 소산물에 드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매년 드리는 것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매월 정산하잖아요. 매월 드리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토지 소산물,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 월급, 사업을 했으면 사업. 예. 여러분 11조를 어떻게 하냐면은 매출이 있잖아요. 그 나중에 계산해 줄게요. 매년 토지의 소산물, 그 매년 드리는 11조. 이것이 뭐냐면 10%의 11조입니다. 예. 그 우리는 이것만 공부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예. 두 번째 11조가 또 있어요. 이 두 번째 11조가 뭐냐면 네. 27절 같이 있습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물의 10분의 1을 내어 내 성읍 안에 저축하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과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두 번째 11조에는요 복이 따라 붙어 있는 11조가 있어요. 그걸 뭘 하냐면 매 3년에 한 번씩 하는 11조가 있다. 우리가 매년 하는 11조 플러스 3년에 한 번 또 하는 11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계산하면 약 3.3%에 해당합니다. 10%를 나누면은.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요 매년 하는 요 11조는 교회 성전을 위해서 전체 재반 경비로 써라 말씀하시고 요 매 3년에 하는 3점 매달로 계산하면 3.3%에 해당하는 이 11조는 놀랍게도 레위인에게 주라.
레위인에게 주고 두 번째는 고아와 가부와 고아, 가부, 객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어떤 축복을 주냐면은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겠다,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놀랍습니다. 십일조는 첫 번째 십일조, 두 번째 십일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11조가 13.3%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13.3%를 11조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10%예요. 근데 저걸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또 한 번 더 찾아보고 얘기할게요. 26절에도 또 말합니다. 26장 보십시다. 신명기 2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셋째 해, 곧 11조 드리는 해에. 이 말이 뭐냐면은 셋째 해에 드리는 11조, 3.3% 11조를 말해요. 이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을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누구한테 주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네가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었습니다. 레위인 객과 고아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뭐했다? 명령하신 대로 했으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 않고 잊지도 않았다. 이게 3.3% 11조 말이에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건 뭐냐면 무지하게 급한 일이 생겼을 때도 이 성물을 먹지 않았고 내가 부성한 몸으로도 떼어두지 않았고 죽은 자를 위해서도 쓰지 않았다. 이 11조 사용 용도를 변경하지 않았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청종했고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준행했으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적과꿀 우리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을 다시 보면은 12가지 11조를 말하는데 하나는 10% 11조고 하나는 3.3%인데 여러분은 어쩌면 이미 다 하고 있을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봉투에다 그냥 13.3%를 넣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10%를 떼고 3.3%를 가지고 너희들은 삶으로 나의 종들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겨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지나가다가 이 사람한테 내가 만 원 줬잖아요. 이것도 11조예요. 이해되시나요? 만 원은 그냥 구제헌금이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것이 11조란. 여러분 교회에 구제헌금 봉투 혹시 있나요? 헌금 봉투. 그게 다 성경 안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그 구제헌금 봉투에 원래 뭐라고 적어놔야 되냐면 3.3% 11조 이래 적어놔야 돼요. 그리고 갈로 열고 구제헌금 이래 적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3.3%는 어쩌보면요 우리가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 감동받아서 어느 전도사님에게 예를 들면 옷한부를 사드렸어요. 전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11조예요. 3.3% 11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담임 목사님만 섬기지 말고 전도사님들 좀 섬겨주세요. 예. 담임 목사님들은 섬기는 사람 많은데 부목사님들 좀 섬겨주세요. 죄송해요. 네. 그러니 그분들 다 주의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3.3% 가지고는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식사 대접해도 11조예요. 어쩌면 우리가요 이걸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거는 한꺼번에 무슨 13.3% 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반드시 도와주라. 명령이다. 반드시 도와주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11조로 떼놨기 때문에 그 돈을 먹지 마라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박스 운동을 하잖아요. 그것도 11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해보면요 어쩌면 다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도대체 나는 안 한다 이러면 13.3%를 무조건 잡다 집어넣으세요. 그 봉투에다가. 뭔 말 이해됐죠? 내가 뭐 이것저것 계산하는 거 복잡하다 이러면 그냥 바로 11조에 나는 13.3%입니다 하고 딱 집어넣으세요. 그냥 그렇게 끝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말라기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말라기에 3장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말라기 3장 7절 말씀 한번 봐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나댔다.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죽게 돌아가나이까 하는도다. 아, 놀라운 말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떠났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먼저 돌아오라. 그래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떠났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께 돌아갑니까? 왜? 여전히 교회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예배 드리기 때문에 떠난 적이 없다 생각하는 거죠. 교회 여전히 나오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떠났다. 너희들이 먼저 나에게 돌아와야 나 여호와도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 늘 교회 다녔는데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방법입니까? 이러니까 8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을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아, 놀랍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고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렸는데 그 저주는 기건이에요. 기건. 네, 아주 가난이 드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는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는 방법 이것이 십일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뭔만 공부를 하냐면 자꾸 이 십일조만 공부하는 거예요. 이 봉헌물에 대해서는 놓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간다. 어째 돌아갑니까? 야, 너희가 나의 것을 훔쳐갔으니 그걸 가져와라. 그게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고 내가 너한테 돌아가는 길이다. 그게 뭔데요? 십일조와 봉헌물이다. 그러니까 십일조와 봉헌물의 권위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십일조가 더 중요하고 봉헌물이 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일조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에요. 처음부터. 나는 감사헌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든다면 내가 무슨 절기헌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를 든다면 내가 건축헌금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안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건 하나님의 것, 이거는 십일조예요. 십일조.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 이거는 십일조인데 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 십일조를 동등한 권위로 십일조와 봉헌물이다 이랬는데 이 봉헌물은요, 예, 이 또 다른 십일조를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봉헌물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이 8년간 공부했죠. 그리고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봉헌물에 해당한다 이러면 보통 이렇게 강의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재정 부흥 강사가 왔어요. 무지하게 감정적으로 흥분을 시켰어요. 네, 그러면서 막 거의 반사기 수준으로 거의 반사기 수준으로 작정을 막 시킨 거죠. 네.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막 성경적 기반도 없이 왜 그런지도 모르고 막 흥분이 된 거야. 막 흥분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질렀어. 10억 이렇게. 그래서 작정 10억 해가 냈는데 집에 가보니까 빚이 10억 있어 나는. 네. 그리고 집에 와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10억을 하려고 그러니까 집안 재산 다 거들 나도 못해. 그런데 작정했으니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땡빛을 냈으라도 해야 된다 이런다면 하나님 말씀하고 굉장히 위배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빚지지 말라. 오직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어떻게 되냐? 굉장히 어려움을 갖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말씀 보십시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레위기 말씀.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안에서 명확하게 하나님은 헌금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 소와 양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 드리라. 자, 예물에
예물 드리는 뭘 말합니까? 원칙. 자, 첫 번째 원칙. 너희 중에 소나 양으로 가져와라. 자, 이 집에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돼지도 있고 이 집에는 닭도 있고 오리도 있고 비둘기도 있어요. 이 집에는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재정학교를 제가 이제 이끌어 가면서 제가 인터뷰를 하나 했습니다. 형제님 좀 나와 봐봐. 그래서 이 형제님 보고, 형제님, 당신에게는 지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오리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뭐 이런데 너 뭘로 예물 드릴래? 이랬더니 이 형제가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달걀요. 난 상상을 초월하는 답이 나왔어요. 그 내가 닭도 아니고 달걀 이러니까 네. 아 근데요. 야, 이 형제가 참 정직한 거예요. 자기는 소 아까워서 못 준다는 거예요. 닭 잡는 것도 아까워서 못한데 닭이 난 달걀 이걸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와, 근데 내가 진짜 정직해서 니네 최고다 내가 이랬죠. 그래 그 옆에 애한테 니는 뭘로 할래 이러니까 저는 당뇨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재정학교를 다 수료할 마지막 쯤에 그 형제 나오라 했어요. 형제님 뭘로 예매 드릴래? 이러니까 순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뀐 거죠. 달걀에서 순양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알았다는 거죠. 자기가 인색한 것도 알았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많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한 사람을 패스시키고 랩돈 둔입하는 자매를 세워서 이 여자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돈에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구찬주 중에 이 여자는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 그만큼 어떠냐면 자기가 먹어야 될 건지도 몰라요. 그날 그걸 드리는 거죠. 왜? 사모함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 소도 있고 너 양도 있잖아. 그 너 돼지도 있고 닭도 있는데 나는 너에게서 최고의 것을 받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물 받은 원칙은요, 나는 소로 받겠다. 닭 안 받겠어. 왜? 내가 너에게 소를 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는 더 대줄 거니까 소를 가져와. 이거는 누구를 말하냐면 부자를 말해요. 누구라고요?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소도 있고 양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 그리고 더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은 소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네, 소와 양으로 분명히 예배를 받는다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 빌려오냐고요. 소로. 네,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장 7절에 뭐라 그럽니까? 만일 그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뭘 가져와라? 산비둘기 두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예,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것도 새끼 두 마리. 아, 이거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에게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가 이 사람에게는 소예요. 전재산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더 가난한 자에게는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너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세 번째는 가루 그것도 10분의 1 에바. 아, 1 에바는 21리터 아닙니까? 10분의 1이면 2.2리터 쬐끔 가져와라. 이 말이 뭐겠어요? 여러분 자 보십시다. 소 있는 사람이 고운 가루를 가져오면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한테 고운 가루 10분의 1은 부자에게 전부하고 똑같아요. 소와 똑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 편해요. 네, 하나님이 그냥 규칙적으로 소를 받겠다 이러면 우리는 맨날 빚져야 돼요. 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형편에 최고의 것으로 가져와라. 내가 갚아줄 것이다. 소가 있는 자는 소를 가져와라. 소가 없는 자는 빌리지 말고 너 있는 거에 최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가 네 있는 거에서 전부다 그걸 가져와라. 그것도 없는 자는 고운 가루 그 전부를 가져와라. 그게 너의 최선이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네, 100억 했습니다. 150억 했어요. 이거 억단입니다. 이거와
어떤 사람은 100만 원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100억 했다? 150억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그만큼 많이 맡겨놓고 그만큼 많이 요구한 것밖에 없어요. 그게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전재산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똑같이 계산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작은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 해도 된다, 이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이해하세요? 교회 지을 때도 10억씩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1억하고 말아버려. 1억하고. 그 이것이 뭐냐? 소를 가져와야 되는데 고운 가루를 들이민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는 거죠. 나중에 그 돈 다 어디 가요? 놀랍게도 다 날아가요. 놀라운 방법으로 날아가요. 헌금도 못하고 돈은 날아가고. 놀랍죠. 예, 어떤 사람은, 네, 또 이 또 엄한 사람 또 있다니까요. 네, 고운 가루를 해야 되는데 남의 집에 가가 또 소를 끌고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막 헌금하다가 빚지고 또 빚지고 또 빚지고 또 빚져가지고요. 둘이 이혼하게 생겼어요.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정말 원칙대로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헌금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절대로 돈이 부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다시 말라기 말씀 가보면 훨씬 이해가 됩니다. 말라기 말씀 가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떠났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먼저 돌아와야 내가 너희들한테 돌아갈 것이다. 그냥 교회 다 다녔어요. 예배 다 드려도 하나님은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갑니까? 네가 내 것을 훔쳐간 그 11조 봉헌물을 가지고 돌아와야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다. 아,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1조는 그런 어떤 막 흥분해가지고 돈 10원도 없고 고운 가루도 없는 사람이 막 흥분해가 10억을 딱 작정을 해서 건축원금으로, 고운 가루도 없는 사람이 이거 한번 작정했기 때문에 영원하다, 이건 무조건 갚아라. 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세요.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있는 것을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어마어마한 빚을 지어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11조와 봉헌물, 그 봉헌물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석을. 이게 하나님께서 11조와 건의를 똑같이 해놓은 거, 이거 무조건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서 먹어버리면 도둑놈이 되는 거죠. 너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봉헌물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공부해 보니까 3년에 한 번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11조더라.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다시 9절에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가난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냥 11조를 요청한 게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를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온전하다, 온전,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첫째, 온전한 11조는 13.3%가 온전한 11조 개념이고, 그 다음 온전한 11조를 계산하는 것은, 자, 매출이 있습니다. 매출. 매출이 1억이 있죠. 매출의 11조가 아니에요. 매출 빼기 지출입니다. 지출은 뭐냐면은 임대료, 예, 세금, 월급, 뭐 이런 것들. 빚은 아니에요. 빚은 안 들어갑니다.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지출. 이렇게 하면 이게 만일 5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 쳐보십시다. 이 지출이 총 한 5천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순수이익이 5천이 남아요. 그럼 순이익이 5천에 대한 11조가 그것이 온전한 11조예요. 그러면 순수 5천만 남았으니까 11조가 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이 11조지 매출의 1천만 원이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500만 원 11조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11조 300만 원 넣고, 감사원금 100만 원 넣고, 그 다음 또 건축업무금도 100만 원 넣고, 합이 500만 원. 이거 11조 아니에요. 차라리 이걸 하지 마세요. 여기에 500만 원 넣어가 온전한 11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11조 200만 원 넣고 500을 해야 되는데 감사원금 50만 원 넣고 내 구제원금도 50만 남고 뭐 200만 원 남네. 띵땅. 그런데 명목은 11조라는 봉투에 11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11조 하는 사람이다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거 눈 빠진 거안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십일조에 대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거,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성물로 구분된 걸 너희들이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은 나의 것을 도둑질해 갔다. 이러면서 온전한 걸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온전하게 십일조 할때 엄청난 축복이 여기서 따라 있는 거죠. 자, 그거 축복, 십일조 축복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 강의 중에 십일조 하지 마라 이 강의 들어보신 분 있으면 거기만 끄떡거려 보세요. 네, 몇 분이 끄떡끄떡거리십니다. 혹시 이런 강의 십일조 하면 오히려 저주받는다 이거 들어보셨으면 거기 끄떡거려 보세요. 네, 이것도 몇분 있어요. 예. 지금 유튜브를 강탈했죠. 강탈을 했습니다. 예. 11조 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설교를 하신 분이 목사님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설교를 한 사람이 신학 박사라는 거예요. 네. 11조 하지 마라 한 사람이.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신학 박사와 목사님까지도 사단이 장악할까요? 사단이 여러분 장악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목사님들 장악 못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에게도 사단은 접근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사단의 밥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까지도 동원해서 사단이 그런 거룩치 못한 메시지를 왜 흘리냐면, 예, 11조를 그분들의 메시지를 다 종합해 보니까 그분들의 주장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11조는 모세의 율법이다. 율법. 뭐라고요?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율법이 끝났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이분 진짜 성경 모르네. 네, 성경 모르면 여러분 썩지요. 모 11조는요 모세 율법으로 출발한 게 아니에요. 11조 출법이 모세 율법 있기 430년 전에 이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누구에게 명령해요? 아브라함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해서 그때부터 출발하는 게 11조입니다. 히브리스 말씀 가지고 증명해 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다른 구절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봅니다. 히브리서 7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랑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수 있다. 그러니까 11조 출발을 모세 율법 있기 몇년 전에요?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멜기세덱 왕이에요. 이 멜기세덱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 곳곳에서 있는데, 그런데 그런 적들은 왜 이렇게 목사님들까지 동원해서 그의 교회 안에 11조를 없애려고 할까요? 여러분, 11조만 교회가 없어지면요. 죄송해요. 여러분 교회가 빚이 없다 하더라도 11조만 없어지면 교회 유지가 하나도 안 됩니다. 네, 빚 있는 교회는 아예 경매로 넘어가 버리고요. 네,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뭐냐면 교회를 비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비게 해서 네, 이런 메시지가 강타하면서 사람들이 11조 안 하게 됐죠. 느헤미야 말씀으로 한번 보십시다. 느헤미야 13장이네요. 느헤미야 13장 한번 보십시다. 11조가 없어지면 교회가 어떤 형편이 되는지 느헤미야 13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목을 주지 않았다. 이게 11조입니다. 11조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 직무 행하는 레위 사람과 주의 종과 노래하는 자들, 예배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 돈 벌러 다 갔다. 농사지어로 다 가버렸다는 거죠. 왜? 11조가 없으니까. 먹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10분의 1은 나의 것이다. 레위인에게는 밭을 주지 않았다. 용토를 주지 않았고 분깃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11조를 안 주니까 배고파서 밭으로 가서 농사지어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었냐면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린 바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주의 종들 다 도망가 버렸죠. 예배자들 다 도망가 버렸죠. 농사지으러 갔죠. 그러니까 주의 전이 버린 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너무 막 화를 냈죠. 그래서 꾸짖어서 레위 사람을 다시 불러 모으고 제자리에 세우고 온 유다와 곡식이 이제 11조를 가져오는 장면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적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을 두 가지로 합니다. 분열시킵니다. 교회를 끊임없이.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교회를 깨는 거. 이게 적들의 공격이에요. 끊임없이. 근데 여기에 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네, 여러분 누가 잘못했든 상관없이 교회는 분열되면 안 돼요. 예. 분위기 와 이랬노? 누가 잘못했든 상관없이 교회는 분열되면 안 돼요. 용서하고 혹 장로님들이 잘못했다면 우리가 용서하고 또 주의 종들이 잘못했다면 또 용서하고 이러면서 교회는 연합체예요. 늘 연합하고 하나 되고 기분 좋게 분립 개척을 해줘야 되죠. 무슨 말 이해되죠? 또 부목사님들 또 개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고 또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교회가 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또 교회를 개척하고 이래야지 막 싸화가 깨지고 이런 거는 우리 고신에는 없어요. 네, 여러분 교회도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왜 적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말을 하냐. 이 말은 교회를 깨트리고 싶은 첫째 그런 어떤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서 교회를 깨려고 그러고 두 번째 이 11조를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11조를 없애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 11조를 없애서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요 천하 없어요. 11조 몽땅 다 사라지면은요 이제 빚이 없으니까 경매는 넘어가지 않겠지만 교회 사역 다 올 수도 없, 선교하는 거 올 수도 없,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거 당장 돈 다 들어가거든요. 돌리려고 그러면. 끊임없는 적들의 공격이 11조입니다. 여러분 모세율법이 또 아닌 것이 또 증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율법을 우리 예수님이 폐하러 온 적이 없습니다.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폐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11조 하라고 설교한 적이 있죠. 그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한 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체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뭡니까?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믿음도 버리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무 이들이 외식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11조를 폐한 적이 없어요. 너희들은 이것도 11조도 명확하게 행해야 된다고 설교하셨죠. 그러니까 너무 해석을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그런 거룩치 못한 설교 듣지 마십시다. 그거 자꾸 들으면 쏘가요. 왜? 우리가 욕심이 사단 죄의 속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욕심이 내가 뭐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저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 뭔가 뭐 강의할 만한 근거가 있지 않겠나. 근거 없어요. 근거 없습니다. 근거 들이대라 버려봐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성경을 모르니까 쏘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그런 설교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모세율법이 아니라고 말하고 또 두 번째 한번 봐보십시다. 말라기 말씀 다시 가보십시다. 11조에 대한 축복 한번 봐보십시다.
너무 재밌죠. 이렇게 성경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똑 부러지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십일조에 대한 축복 한번 봐보십시다. 10절부터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십일조의 축복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시험하라. 아, 참.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걸고 네 너것들이 십일조로 나를 시험하라. 전능자, 지존자를 시험하는 것. 십일조로 하라. 야, 굉장한 일이죠. 시험 이것을요, 원어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험이라는 뜻입니다. 실험. 과학적 실험. 다시 말하면 콩 심은데 콩을 쭉 올라와서 콩이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과학적 실험하듯이 십일조를 온전하고 온전하게 하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실험을 한번 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실험이 뭐냐면 복을 시험해봐라. 하늘 문을 열고 너희들에게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이때 이 복은요 자의적으로 해석. 여러분 말씀은 뭘로 해석한다? 말씀으로 해석한다. 말씀은 내 생각에 쌓을 곳이 없도록 이걸 내 생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딱두 가지 복. 11조의 축복은 하나님이 두 가지만 말했어요. 그두 가지가 뭐냐면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누구요? 너희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 첫 번째 축복 메뚜기. 메뚜기 때를 금지하겠다. 메뚜기를 금지하겠다. 메뚜기를 금해서 너희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는 농사꾼인데요. 메뚜기 때가 와보면 초토화가 돼 봅니다. 나만 아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메뚜기 때가 왔다면 손이 다 끝납니다. 이게 메뚜기 때예요. 적들이 항상 우리의 재물을 노리고 있습니다. 메뚜기 때가 오는 거죠. 하나님이 메뚜기 때 보낼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를 금지하겠다. 너희의 수고한 모든 토지 소산물을 너희들이 다 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욥기서 말씀 봐보면은 하나님하고 욥하고 만나지요.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 사탄하고 이 하나님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만났어요. 그 사탄이 아유 하나님 무슨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까닭 없다. 욥은 그냥 나 존재 자체를 경외한대. 아닌데요. 뭔데? 하나님이 욥을 동방에서 최고 부자로 만들어 줬습니다. 동방 이러면 미국, 일본, 막이 중국, 막 인도 이다 합해서 최고 부자.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동방에서 최고 부자로 만들어 주면서 사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의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보호했습니다. 이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소유물에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적들이 먹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욥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쳐서 그 죄물을 보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메뚜기예요. 우리 삶에 메뚜기 때가 왔다면 초토화된다 했죠. 내가 이제 사업을 했죠. 이번 달에 보니까 한 2천만 원이 뭐다 빼고 남았어요. 아, 너무 기분이 좋아가 2천만 원을 적금으로 묶어놨죠. 그런데 메뚜기 때가 와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화 와요. 그래서 빨리 경찰서에 가보니까 우리 아들이 있고 다른 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냐 이러니까 실화가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엄마, 지나가다가 뭐 그냥 시비가 붙어서 그냥 슬쩍 밀었는데 제가 넘어지더니 괜히 돌부리에 넘어져가지고 이빨 두 대가 앞에 나가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다 경찰서에 가가 이 피해자 쪽에서 하는 말이 이두대 임플란트 넣고 이래 하는데 합의금 2천만 원과 합의 봅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메뚜기 때예요. 그럼 2천만 원 벌었죠? 몽땅 2천만 원 나가버려요. 이게 메뚜기 때예요. 이게 메뚜기 때가 왔다면요. 희한한 일로 손실이 발생합니다. 동업하잖아요. 그 동업한 것 때문에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합니다. 너무 괜찮은 근사님이 진짜 괜찮아요. 이분은 절대 남의 돈을 떼먹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딱 쥐었다 넣는다. 이렇게 해서 1억을 빌려줬어요. 3개월 있다가 준다. 안 돌아와요.
메뚜기 때가 오면은요, 안 돌아옵니다. 이 내가 하는 모든 것 안에 손실이 막 발생하는 거, 이게 뭐냐면 메뚜기 때가, 예.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한 11절을 하면은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는 그 메뚜기 때를 싹 금지해 주겠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하나님이 11절을 뭐라고 했냐면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 포도, 네, 포도 열매, 이 포도나무 열매가 안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게 태풍이 불어왔죠. 우리는 농사꾼입니다.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태풍이 불어왔어요. 모든 밭에 포도가 다 떨어져 뿌가 없는 거야. 따기 전에, 기한 전에 성경이 그래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포도 열매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아, 이게 굉장한 일이죠. 이 말이 뭐냐면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안 떨어진다. 이 말은 결핍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아들이 엄마 나 대학 들어가는데 등록금 500만 원 나왔어요. 야, 걱정도 하지 말아라. 나가서 포도 농사 잘 됐다. 몇 박스 따가지고 500만 원 해줄게. 이러고 몇 박스 따러 갔더니 기한 전에 따기 전에 우르득 다 떨어져 뿌가 없어. 허미? 열매가 하나도 없네. 이게 결핍이에요. 이게 포도나무 열매에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너희 안에 결핍이 생기지 않는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조선소를 다녀요. 근데 줄줄이 다 나갔어요. 그게 뭐냐? 그거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은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했다면 걱정하지 말아라. 예. 조소서를 나왔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왜? 나는 다른 문을 열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네가 포도 열매가 필요할 때 포도 열매를 공급하겠다. 때로는 까마귀를 보내겠다. 까마귀를 보냈으라도 너의 가정의 필요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 네가 조선소 문 닫았냐? 나는 다른 통로로 너에게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 것이다. 너에게 사업을 열어줄 수도 있고 다른 직장을 열어줄 수도 있고, 네. 그 아무튼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은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끔 내가 붙들고 있겠다. 결핍을 막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은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왜? 그 결과가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결과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여러분 땅이 아름답다는 말은요 소산이 많이 있다는 걸 얘기해요. 아름다운 땅이다. 와,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거는 열매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네 자녀들이 잘 되고 네 사업이 잘 되고 너희 건강하고 얼마나 땅이 모든 게 잘 되는지, 안 믿는 모든 이방인들이 네 봐도 어머 저 집에는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진짜, 아이고 하는 것마다 잘 된다, 자식 잘 되지, 우한 없지, 우리는 맨날 멋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방인들마저도 우리를 보면서 진짜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복 받았지, 뭘로 확인한다? 열매로 확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네, 온전한 11조를 한다면 결핍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요 열매는 풍성하게 맺어진다. 예, 여러분 저는 이게 내 말을 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근 들었습니까? 뒤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13.3% 온전한 11조를 했는가? 여러분 지금 기근 들었다면 아, 난 다 했는데 나 안 믿어요. 난 진짜 온전하게 13.3% 다 했는데 나 안 믿는다니까요. 왜 안 믿는지 압니까? 그거 믿으면 하나님 거짓말쟁이거든요. 그래서 안 믿어요. 뭐만 이해되죠? 예, 안 믿는다고요. 예, 나는 하나님 말씀이 100% 진리인 걸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한 너희들이 11조를 나에게 가져왔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신실한 자예요. 이분은 거짓말하지 못하죠. 근데 이분이 말씀했는데 나한테 가끔 그런 사람 있어요. 저는 진짜 온전한 11조 했는데요 진짜 죽을 만큼 힘들어요 이래요. 나 안 믿습니다 이래요. 내가 믿으면 이거 성경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면 다시 점검해 보세요. 다시 점검해 보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 하나님의 말씀에 1.1핵도 오류가 없지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기근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있다 그러면 뒤돌아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십일조를 진짜 내가 떼먹었다 이러면 여러분 떼먹은 십일조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항상 밸런스가 있다 말했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면 믿음을 행위로 보여라 이렇듯이 떼먹으면 다섯 배뭐더 대가 보내 해야 된다 갚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 빚지지 말라라도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십일조 떼먹었는데 돈 하나도 없어. 지금 당장 죽을 지경이야. 십일조 떼먹고 뭔 그리 부자 됐겠어요. 그런데 떼먹은 십일조 계산해보니까 한 2억 정도 돼. 이걸 어쩌란 말이야? 여기 다섯 배 대가 가져와라. 이게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 도둑놈입니다. 이 도둑놈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네 눈은 네 죄는 해가 흰눈보다 희게 하겠다. 그 탕감 받아야 되지. 뭐 어떻게 하겠어? 탕감 받아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이 말씀 안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내가 솔직하게 도둑질하고 나는 너무나 이 십일조를 지금 도둑질한 걸 갚을 힘이 없습니다. 난 주님이 탕감해 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성품이 그렇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갚을 거예요.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 그리고 예를 들면 집이 여러 채 있는데 내가 막 떼먹었다. 이런 사람은 탕감받기 좀이 곤란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그냥 십일조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집안 채 가져오면서 아버지 퉁치십시다. 뭐 이렇게 회개의 제물로 아버지 십일조 아무리 계산해봐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얼마 떼먹었는지. 그런데 남아있는 재산이 있으니까 집안 채딱 갖다 내고 아버지 이걸로 회개의 제물로 저를 용서하시고 앞으로 온전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면 될것 같아요. 몰라 또 어느 목사님도 나한테 또 난리 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그분의 성품이 너희 죄가 주홍 같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흰눈보다 희게 하겠다. 이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십일조 할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탕감해 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되기를 원해요. 십일조 할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참 내가 먹어야 되는데 아깝게 또 세금 나가는 날이네. 아유 진짜 세금 나간다. 막 십일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녀버려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십일조가 뭐라고요? 씨다. 씨.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씨를 줘서 너희들을 풍성하게 해준다. 11조 하면서 저는요, 너무 소망이 충만한 거예요. 왜? 씨기 때문에 최소한 두 배다. 최소한. 그러니까 11조 하면서 이게 아깝고 세금이 아니라, 아, 씨를 심네. 최소한 열매 나는데 두 배겠네. 아, 하나님이 이런 보장이 있네. 이러니까 나는 어떠냐면 계속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11조 할 때는 요즘 어떻게 하느냐?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뱃속에 있는 것까지 십일조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일조 안 하면 내가 교회 나오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고용대체 전체가 복 받는데 네 혼자 못 받는 꼴을 내가 어떻게 보냐 이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딱 결정했습니다. 뭐 헌금 뭐 어느 사람이 10억 하는 거내 반갑지도 않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몽땅이 십일조 하는 거.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재정도 우리는 이게 모자라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교인이 복 받을 거 아니냐. 뱃속에 있는 것까지 용돈 받는 거 11조 구분해라. 이래서 우리 교회는 그달 개척하는 그달부터 자립해 버렸어요. 그달부터. 그달부터 목사님도 사례비 드려버리고. 첫 달부터 자립해 버렸다니까요. 온전한 11조를 다 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11조를 세금으로 생각하지 말고 11조는 내가 처음부터 못 먹을 씨로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늘나라 말씀대로 심고 소망이 충만하면서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 씨, 얼마? 이러고 옆에 여러분이 쭉 장부 정리해 보세요. 옛날하고 이전하고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심장에 좀손좀 올리시면서 아버지, 제가 마음 안에서부터 이것을 해내겠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성경적 재정 원칙, 왕의 원칙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십일조 여러분, 떼먹은 사람들은 오늘 이 밤에 회개하고 탕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십일조, 이것에
정확한 이해와 개념이 없었고 아버지 저희들이 실수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도둑놈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도둑이라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을 주님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흰 눈보다 더 희게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시오. 아버지 사하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아주 소망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씨를 먹지 않고 심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재정의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시험하라 하셨으니 아버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소망이 충만한 가운데 씨를 심고 아버지 주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고용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 아버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이제는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놀라운 교회로 써주실 때 고용교회 출석하는 모든 교인들부터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고용교회가 거제도 안에서 부산으로 열방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연합에 힘쓰는 교회, 하나 되기를 힘쓰는 교회, 아버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버지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